미나상, 고니치와. 자, 곧장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 물어보고 있고, 늘 항상 정했듯이 장음의 유무, 그리고 장음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라는 단어는 카도라고 해서 장음이 존재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케이크. 우리 요즘 한글 표기가 케이크라고 하는 것이 옳은데요. 자, 일본에서는 에이. 발음을 좋아하지 않았었죠. A 장음을 외국어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라는 글자 대신에 장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가 아니라 키로 바뀌었었죠. 한국어에서의 발음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케이크 요즘 자주 나오는 출제 경향입니다. 케이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주스는 옳죠. 그리고 주스 장음까지 정확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테브르인데요. 자, 요 장음의 위치가 테 다음에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테브르.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무가 됩니다. 자, 보통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음이 존재하고 있는 영어의 스펠링이라는 게 있죠. 자, 보통 첫 번째는 모음이 연달아서 나올 때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크림 같은 거할때 크림. 이 A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리무 장음이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모음의 곧장 R이 나올 때죠. 그죠? 그래서 스커트, 스카또. 자, 요번 시험에선 안 나왔는데 스커트란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빈출 어휘예요. 그래서 스카또가 아니라 스카또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U라는 스펠링 자체가 역시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장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슈퍼마켓 할때 슈퍼는 U라는 스펠링과 그 다음에 ER, 모음 R이 있죠. 자, 그래서 스파가 되겠죠. 자, 스커트도 한번 써볼까요? 스카또가 되고요. 크림은 아까 5번에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어의 A 발음이요. A. 가령 게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게임이라고 할때이 A는 모음 연달아도 아니고 R도 아니고 U도 아니지만 자, 게이, A 발음 때문에 게무라고 장음이 존재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렇죠. 게키라는 단어에 있었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자, 스펠링 Y로 끝나게 되는 단어들은 역시 뭘까요? 끝까지 장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커리 같은 것들이 그렇죠. 커리, 카레죠, 카레. 그래서 카레는 카레가 아니라 카레라고 끝까지 장음을 넣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영어 스펠링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들, 요즘 원어민의 발음 많이 들을 기회 많잖아요. 자, 그 사람들의 발음을 잘 연상해 본다면 충분히 가타카나의 장음이 어디 위치할지 혹은 위치할지 안 할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며, 자, 또다시 좀 중요한 것은 예외 현상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보다는 그거를 지키지 않은 예외 단어들 같은 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긴 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노트라는 단어죠. 그런데 원어민들이 노트, 노트라고 읽지 않고 노트라고 읽기 때문에 자, 그 장음을 다 캐치해서 일본어에선 표기한다. 뭐, 이런 것들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네요.